마침 또 뭐 다 연관이 됩니다. 지금 증시 상황이 오늘 지금 뭐 코스피 0.4% 빠지고 코스닥 0.6% 빠지고 있는데 하지만 또 장 초반에 비해서 지금 조금 낙폭을 줄여가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이 여파는 지난주 금요일 그 미국에서 불어온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상당히 좀 그 부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내려앉았지 않습니까? 네, 미국 네. 증시가. 그러게 애플하고 아마존 같은 대형 기술주들이 실적이라든가 가이던스 둘 중에 하나는 두 가지가 다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급락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 지난주에 14%가 넘게 지금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네. 굉장히 좀 증시에는 좀 큰 충격을 줬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봤을 때 뉴욕 증시가 4월까지 해가지고서는 한 달 동안에 거의 13% 정도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 기존의 월가에서 1월 달에는 대략 한 10% 정도의 증시 추가 하락을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는 현재 이번 주에 있을 FOMC, 우리 어린이날에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때 네. 있을 FOMC에 대해서 기술주들이 부담을 갖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런 주가가 선반영돼서 이 금요일에 급락이 나왔다고 보고 있고 네. 이에 또 비해서 또 생각보다 코로나 팬데믹의 회복은 많이 지금 더딘 부분이 좀 존재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가장 큰 문제는 결정적으로 공급망이 안 돌아가고 생각보다 마비가 많이 돼 있다는 게 지금 결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 복합학지를 통해서 지금 오늘의 증시 지금 상황을 지금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분명히 희비는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떤 것들을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우선 이 과연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공급망이 어떻게 빨리 해결이 될 것이냐가 제일 핵심이거든요. 공급망 핵심. 네. 네.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강달러가 되고 있어서 미국은 원자재를 굉장히 싼 가격으로 전 세계에서 사면 구매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공급망은 언제 해결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이건 고유가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현재 유가가 일단 항만 어느 정도 살아있다고 치더라도 거기에서부터 이제 다 내륙으로 들어가는 그 트럭, 그 육로 수송망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고유가 때문에 현재 이 트럭들이 전 세계적으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많은 그 물류가 마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들이 얼마나 해결, 즉 육로에서의 물동량이 얼마나 회복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문제는 일단 생산된 물량이 공급량 공급망이 그거를 수송을 할 수 있는 그 캐파가 그 용량이 돼줘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뭐 이렇게 뭐 악재 속에서 우리 증시가 그래도 보면 또 때로는 디커플링 되면서 또 뭐 지수 견인도 하기도 했고 체질 개선은 분명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 여파는 계속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네. 어떤 미증시에서 좀 해결 솔루션에 대한 어떤 걸림돌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일단 우리는 일단 받아들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첫째. 그리고 이게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그 더 큰 낙폭을 볼 것이다라는 거는 약간은 좀 이제 그거는 조금 걱정이 많은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어느 정도 그 미국 증시는 더 많이 떨어졌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간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지켜보되 현재 그 우리가 봐야 될 건 우리 증시가 현재 박스권에 갇힌 상태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리고 아주 완만한 상태로 현재 하락세를 조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실적 장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스피 100종목들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맥을 못 추고 있다라는 게 네.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일단은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를 주도하는 이 주요 종목하고 산업 부문이 지금은 이제 손바뀜이 좀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물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더 상당히 드라이브가 걸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 이전에 전 정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했었던 것보다는 약간 조금 약세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원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항공우주를 다시 띄운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올라간다 그랬을 때는 그럼 이런 거에 따라서 정책주의 변화에 따른 손바뀜은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일단 5월 증시에서 보통 이제 셀링 메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셨듯이 일단 미국은 주로 이제 팔고 나가는 장세로 가지만 우리는 네. 오히려 지금 이때야말로 서서히 좀 더 지켜보고서는 전체적인 그
전체적인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과연 어디에서 상승의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5월 크게 봤을 때는 여러분 좀 대응 전략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일단 이번 주를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네.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게 이제 FOMC 일정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6일 이제 우리 금요일쯤 되면 네. 또 반영이 될 수 있는데 그때 어떤 정도의 여파를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우리 증시는 약간은 좀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동안 박스권을 해가지고서는 그나마 어떻게든 그 횡보하면서 버텨왔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만약에 금리 인상폭이 나왔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한국은행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이미 기조에서는 계속 인상은 완만하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필요 이상으로 즉 자이언트 스텝을 해서 그 0.75% 혹은 그 이상 올라간다 그랬을 네. 때는 이제 한국은행도 약간은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이 증시도 충분히 충격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끝으로 이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일각에서는 지금 글로벌 증시 인플레이션의 정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증시는 또 바닥권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것이 인플레이션 정점, 증시 바닥. 좀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 인플레이션의 정점이라는 것이 결국은 근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돈이 풀린 것들을 이제 회수해 가지고서는 전체적으로 시장에 돌고 있는 화폐들을 흡수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가 과연 핵심인데 지금 현재 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유동성이 어느 정도는 공급이 되게끔 지금 현재 채권 매입을 지금 축소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지금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 굉장히 기술적으로 능수능란, 약간은 좀 그 능수능란하게 이 네. 유동성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가면서 살살살살 금리를 올려서 빼가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갑작스럽게 어떤 충격을 주거나 이런 것들은 잘 일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단 제가 걱정한 건 서브프라임으로 하는 그 모기지나 회사채들이 이제 이 가장 큰 내관이거든요. 네. 그럼 이 내관들을 어떤 식으로 잘 해결하거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소각을 하느냐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화정책에 펜을 다 쓰고도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긴 목소리도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낙관적으로 좀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약간은 네. 낙관적이긴 네. 한데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런 것은 지금 없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빅스텝이 나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분명히 그 연준은 나름의 그 유동성을 추후에 공급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는 좀 더 지켜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